전체 원소가 5개인데, 그 중에서 원소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은 중학교식 표현으로 치면 5명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같겠죠. 대표 2명을 뽑을 때는 5 곱하기 4로 순서 있게 뽑아서 순서가 의미가 없으니까 중복을 나누어서 우리는 10가지 다라고 볼수 있다는 소리. 그래서 10개이다. 이 부분 집합이 10개인데 각각의 원소는 2개입니다. 부분 집합은 10개고 각각의 낱개 원소는 2개씩 고른 거잖아. 그러면 총 내가 고른 이 10개의 부분 집합에서 만들어지는 낱개 원소 개수는 그럼 당연히 20개겠죠. 20개, 여기 그러니까 2개의 합이고 얘도 2개의 합이고 얘도 2개의 합이고 얘도 2개의 합이라는 소리예요. 요 10개의 부분 집합 중에서. 그래서 총 원소가 20개인데 S1이랑 S2랑 해서 S에 10까지 다 더하게 된다.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총 낱개 원소 20개의 합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. 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? 그럼 이 20개 중에서 1, 2, 3, 4, 5 중에서 뭐를 제일 많이 썼을 것 같아? 1을 왜 많이 써? 2보다 1이 뭐더 인기 많을 이유가 있나? 대등한 원소인데. 똑같아야지. 그럼 낱개로 20개인데 1, 2, 3, 4가 똑같으려 그러면 각각 1, 2, 3, 4가 몇 개씩 사용됐단 소리일까? 4개씩이지. 그래서 1, 2, 3, 4, 5가 4개씩 뽑힌 게 바로 요 20개라는 의미야. 그 20개를 더하세요라고 했으니까. 전체 합은 이렇게 생겨야만 되는 거잖아. 그래서 다 더하면 60.